그렇게 해가지고 이 굿거리 노래는 남도 민요에는 별로 없어. 그냥 거의 경기 소리에 많기 때문에 여기가 남도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굿거리 반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.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도를 하다 보면 굿거리를 자꾸만 제끼게 돼. 사실은 굿거리를 써먹을 때가 엄청 많거든. 무용 반주도 건진 굿거리고 민요도 경기 민요 이게 다 하는데 경기 민요 하는 데서만 배워주고 남도 민요에서는 굿거리를 안 하고 중중머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걸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해주시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굿거리 연습을 하고 얼마나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. 조금 더 있으면은 우리 이제 다미님께서는 이제 요번은 안 하지만은 이제 다음 단부터는 이제 이렇게 탁 부끄러움이 사라질 때쯤 해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또 자원봉사를 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또 연습도 실컷 하게 생겼어요. 이제 그러면은 중중머리를 이제 중중머리 구조는 저 굿거리와 아주 닮았어. 닮았는데 우리 굿거리는 근데 다 쳐줘야 돼. 덩궁따 궁닥따 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다 있어. 굿거리는 다 그렇게 치지 않아. 덩딱궁 더러러러러러궁 떡궁따 하면서 이렇게 기본이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 덩궁따 궁닥따 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가락을 덜어낸 것이 덩딱궁 따궁 척궁궁 하면은 벌써 이렇게 굿거리 리듬이 딱 나와버리잖아. 그러니까 이게 가락을 덜어내고 치면은 덜어내고 더 넣는 거에 따라서 굿거리와 중중머리는 얼마든지 환원해서 서로가 오락가락하면서 경기에서 왔다 갔다 칠 수가 있는 곡이요. 같이. 그러니까 막 성주풀이 남도 성주풀이 할 때는 굿거리와 중중머리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치면은 아주 멋들어져. 계속 저 중중머리란 머리란 치는 것보다는 저기 뭐야 굿거리를 갖다니 군데군데 집어 넣으면서 아 여기는 굿거리가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치면은 섞어서 치면 멋있어. 근데 또 굿거리로만 항시 또 칠 수가 없어. 왜냐면은 박자 짜임새가 묘하게 또 그 저 굿거리로만 치면은 아주 반주하기 곤란한 데가 있어. 악센트랑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중머리로 가야 되니까 섞어서 쳐야 돼.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성주풀이는 배웠으니까 성주풀이를 이제 저기 뭐야 그것이 중중머리에 치면서 이제 또 간혹은 굿거리를 자신 있으면 굿거리도 싹 넣어갖고 같이 쳐보자고요. 역시 그게 속도를 가지고 말하기는 뭐해.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기 중중머리보다 중머리는 좀 느리게 돼 있어. 일반적으로 속도 면에서 느리고 그다음에 악센트 위치가 달라. 어? 그럼 제가 써놓은 게 맞나 좀 봐주실래요? 덩궁 딱궁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이게 중머리도 되고 중머리도 돼. 그게 고음이. 어. 단지 어떻게 그것을 조합하느냐. 덩궁 따궁 딱딱 궁궁 척궁궁 이렇게 치면은 중중머리가 되고 덩궁 따궁 딱딱궁궁 척궁궁궁 이렇게 네 박자로 네 박자를 묶어서 세 개 그룹핑을 하면은 중머리가 딱 돼. 그리고 세 개씩 묶어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트리플로 묶어서 저기 네 번에 나누어 네 마디로 나누어 치면은 그것은 조합을 그렇게 이루면 그건 중중머리요. 그러니까 덩궁따 궁닥따 궁궁척 궁궁궁 하면은 중중머리고 덩궁따궁 딱딱 궁궁척 궁궁궁 하면은 중머리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속도도 약간 느려지고 그 되게 저 어쩌면 뭐 노래를 보면 프레이징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룹핑을 그렇게 하면 돼. 듀플이냐 네 개짜리로 가느냐 세 개짜리로 가느냐 그거를. 자 그러면은 가볼까. 그러면 이제 중중머리를 한 세 장만 친 다음에 에라만수 이제 갈 거예요. 고속도로 가려면 조금 몰아서 쳐야 돼. 덩 덩궁 따궁 닥닥 궁궁 척궁궁궁 요런 속도로 가야 돼. 시작. 덩궁 따궁 닥닥 궁
내가 왜 덩인데 여기를 쳤냐면 소리 반주나 기악 반주를 할 때는 덩을 너무 크게 여기를 덩덩하고 이 여기를 이렇게 폭판을 치면 막 시끄러워. 그러니까는 생략을 해서 이 왼쪽에서 묘를 내서 덩도 이놈을 크게 쳐주고 궁은점은 살살 쳐주고 이렇게 살살 쳐주고 쳐갈 때는 또 막아서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. 어?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따 북반주 때도 하겠지만 장구 하나를 가지고도 다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북 하나를 가지고도 다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돼. 어디 갔을 때 장구북 다 갖춰야 구비되어 있는 데는 드물어. 막 어떻게 장구 하나 있으면 막이 잘 갖춰져 있다 치고 북 하나 있으면 되고 이런 데가 많아요.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그때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. 장구 가져오니라 북 가져오니라 나는 북 없으면 북 못 치고 장구 없으면 장구 못 친다 요래 가면서 그 가리면 안 되거든. 어? 우리 그 멋있는 풍류쟁이들이라 함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아야 돼.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손뼉으로라도 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. 없으면 너 누워라 따구라도 때리면서 할 일이야. 미운 놈 너 누워라 따구라도 때리면서 할 일이야. 거리지 아무튼 못할 일이 없다 이거야. 보리작 두드리면서 할 수 없고 상스러워서. 아무튼 지간에 뭐라도 손뼉이라도 치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오.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그냥 여기 하나만 손에만 쥐어지면 아무것이나 더 두드리고 헐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. 진정한 풍류쟁이고 멋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. 그러면 이제 자 그거 세 장 다 넣은 다음에 에라만수 들어가는 거예요. 노래도 같이 합창하는 거야. 시작. 못하리라 이 댁성주는 와가동주 저 집성주는 초가동주 한대간에 공댁성주 천연성주 이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에이야디야 이거 중심 부르셔야 돼. 시작. 에이야디야 에이야 에헤 구경이 울어본다 누군가 실실로 울더라 얼른 주
소리가 가능합니다. 더 뚱뚱뚱뚱 이게 국거리로도 가능하고 중종머리와 섞어치면 아주 멋진 그런 노래예요. 구성이 아주 좋아.